마이크 배터리 있나? 배터리 있나? 마이크 배터리 있나? 어? 뭐야? 뭐야? 어, 안녕하세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고마워. 어떻게 어떻게 갔어? 누구야? 팀장님. 팀장님. 아 뭐야? 팀장님 근데 누구 오셨어요? 아, 누구긴 누구야 진짜. 진짜 너무 되는데 갑자기? 저희 장모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여기 저희 처형. 안녕하세요. 네, 콩이고요. 여기 저희 와이프. 네. 땀나. 콩아. 안문대리고 콩아대는 데 오히려. 콩아.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해. 콩아. 어이구. 콩이 났죠? 응원해주러. 어떻게든 불려. A few moments later. 꼭 이겨주셔야 돼요. 아, 다 이기셨다 그러던데. 처음에 계속 돌파하고 그래서 몸이 빨리 풀려버리면은 그래서 몸 풀리기 전에 오케이. 어. 네, 눈썹 밀기가 되고 별의별 일을 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거 응원하는 거.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요? 누굴 코치해야 되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딴 얘기 해줘. 뭐 딴 얘기 해줘 코치하는 거예요?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만 어떻게 좀 잘 막아보면 승산이 있죠. 근데 또 걱정되는 거는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힘으로 받아서 막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체력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 관리를 좀 잘 하면서 게임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서방! 파이팅! 눈썹 사수하라고. 눈썹 사수. 근데 진짜 밀어요? 진짜 밀어야 돼요, 전문님. 진짜로? 네. 이게 지금 약속하는 거니까. 아,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아, 근데 하필 왜 눈썹을 갖다 걸었냐고. 딴 걸거든요. 아, 왜 피디님이 저 눈에 이상한 벌칙 같은 거 가져오죠? 근데 미는 것도 전체를 다 미는 거야? 아니면 여기 뭐 좀 가려만 맹기고 뭐 한다. 그런 것도 괜찮잖아. 나눠서 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아, 진짜로? 진짜 모르겠다. 차라리 그게 낫다. 뭐 그게 나아. 한쪽 눈썹. 포기. 네, 저도 그냥 크로스맨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데오 동호회 팀 슬로우, 3대3 동호회 팀 마스터옥에서 뛰고 있는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략은 따로 없는데 제가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10대0, 10대1 그렇게 해서 2대0으로 끝나지 않을까 한번 자부해봅니다. 승률은 뭐 100%죠. 뭐 2승 0패니까요. 아 이거 긴장되는데 프리드로 못 넣은 적이 없는데 와 겨우 넣다 겨우 넣어 큰일 났다 할게요 하나! 야, 큰일 났다! 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무게! 아! 눈썹 밀겠다! 자, 낼게요. 뭐야! 아, 큰일 났네.
오! 아씨. 아, 파울! 파울, 파울, 파울. 쉽지 않다. 저걸로만 밀고 들어오면 이길 방법이 없어. 어떡하지? 어떡하죠? 진짜? 아예 공격권을 주지 말아야겠는데? 오케이. 아, 실 너무 좋으세요. 이 경기의 전략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붙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조마조마 옛날 경기장에서 봤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체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인살이 보였어. 간다, 진짜 간다. 아, 닿았어. 아유! 몸이 너무 커. 안 들어가시니까. 벗어. 아이씨! 네. 후. 아이고. 아씨, 슛 들어야 돼. 안 들어가니까. 아, 오케이. 눈썹 밀겠어. 큰일 났어. 아, 저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막지? 피디님. 피디님 죽이고 싶다. 그래도 이제 좀 돌파를 신경 쓰고 있는데, 3경기가 중요할 것 같아. 3경기는 저도 좀 더 슛을 더 잘 쏘고, 그때 이제 남은 다가오시면 저 골밑 하고, 그냥 기본으로 한번 승부해보겠습니다. 누구 아이디어니까, 눈썹 밀고? 피디님한테 얼굴을 넘어가려고. 햇불을 그거를 했어. 아니 이길 수도 있지. 왜 그렇지. 오, 널. 와. 와, 천천히 하세요. 지겠다, 지겠어. 오케이. 타임아웃. 몇 분 동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7점 먼저 내는 사람이지. 지금 3대 1이니까 7점 먼저. 오빠는 6점을 내야 되고 6개를 넣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아, 지금 3대 1? 3대 1.
아, 이거 슈타 넣어야 되네. 감사합니다. 이게 미끄럽지? 오늘은 씨. 내가 볼때 로건이 바닥 제대로 안 밀었어. 아까 코치할 때도 안 왔어. 미끄러워. 할까요? 오케이. 아 진짜 나 위기감을 느꼈다. 위기감을 느꼈다. 야. 와. 피디님 동사이즈로 모셔주세요 제발. 와. 힘이. 제가 게임을 좀 보고 나왔는데. 다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 못 들어오더라고. 저기 방덕원도 그렇고. 그래도 힘들 때 기다려주시고. 아, 잘 말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불리한 점부터 파고 들어서 나중에 자기 거를 찾아가는 그 모습 보고 아, 영리하다. 그냥 농구하는 사람 아니다. 이거 참 느꼈고요. 아, 이게 제가 진짜로 오늘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아까 같이 떴는데 위로 올려서 막 들어가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었으면은. 아, 눈썹 밀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이용하는 면도 역으로 이용하시는 게 저는 놀랐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약점인 이런 가드 수비를 계속 철저하게 계속 돌파, 계속 이제 드리블로, 근데 페이크 속이시면서 차곡차곡 하나씩 넣어가지고, 특히 마지막 경기는 3대1에서 이제 역전당한 건데, 아, 거기서 진짜 저도 다시 한번 역시나 클래스를 느꼈습니다. 이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보내주셔서 네. 감사하고 또 기회 되면 또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와. 나 아까 손이 눈물 차고 하는 줄 알아. 진심으로? 저는 진짜. 진짜? 하면서 어. 이제 제가 질 것 같을 때 힘도 물린다가. 아, 어떻게 해요? 아, 뭐 이유를 하는데 오늘 컨디션 진짜. 아!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가 아, 홍아. 홍아 너 왜 그래?